척추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밤에 잠을 들 때일 것입니다. 약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시간만이 척추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요. 따라서 잠자리는 곧 허리건강과 직결되며 침대만큼은 척추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야 합니다. 간혹 돌침대가 허리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돌침대는 너무 딱딱하여 굴곡이 있는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누웠을 때 척추를 C자 커브로 유지할 수 있게 지탱을 해줘야 하는데 딱딱한 돌침대는 바닥과 허리 사이에 많은 공간이 생겨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주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온열 기능이 있는 돌침대는 잠시 누워 허리를 찜질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6시간 이상 누워서 자야 하는 침대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침대가 너무 푹신하고 부드러울 경우 누워있는 동안 엉덩이 부분이 푹 꺼져 허리에 통증이 오고 주위 근육이완이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알맞는 침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이 굽고 허리가 앞으로 나온 척추 전만인 사람의 경우 딱딱한 매트리스보다 푹신한 매트리스가 척추 곡선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반대로 척추 후만이나 일자 척추를 가진 사람의 경우 약간 딱딱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침대를 고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대에 직접 누워보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허리가 수평으로 유지되고 척추가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이 본인에게 알맞은 매트리스입니다. 또한 침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의 스프링이 주저앉게 되는데 이러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누웠을 때 우리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시키지 못하고 허리가 처진 상태가 되어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방향을 바꿔가며 사용하고 오래 사용한 매트리스는 교체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